생기라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참 쉽게 느끼지. 여기는 막 엄청 깊다면서요? 저도 수심은 직접 못 해봤어요. 이게 물이 조금 어둡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오늘 땅 먼저 지는 사람이 1등이네. 이름들은 뭐예요? 뭐, 아세요? 제가 이름은 네. 아 진짜? 야, 제가 옛날에 듣기로 그랬어요. 아, 아. 어, 좀 쫄리는데? 와 대박. 아 무서워. 물이 검해. 여기 건너가야 돼요? 네. 어, 이거 어디로 가세요? 여기 보이죠? 사망사고 관련되어서 사망사고입니다. 안전 중 거기에서 오셔야 돼. 특히 오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서 오셔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 이름도 모르는 포인트 왔는데 진짜 오늘 같은 진짜 지리산 이런 깊은 계곡들 가면서 느낀 게 진짜 안전에 대해서 무조건 준비를 해야겠다. 저도 사실 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겁내는 사람은 아닌데 진짜 오늘 같은 곳은 좀 무서워요 사실. 네. 올 여름은 무조건 안전 장비 꼭 잘 착용하십시오. 와, 귀 개 깊어. 완전 깊어. 최소 5m, 6m. 여기 진짜 아무도 못 와요. 네. 4m 조금 넘는데 조금 넘어요? 4.1m라는데 와 그 보기에는 한 5-6m 되어 보여요. 깊어 좀 어두워서 맞죠? 와 그거는 돌격을 내 뒤집어야 돼.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아, 통할 것 같은데, 일단. 물을 너무 늦게 찾았다. 그냥 바로 보이는 거 찍고 걸어가야 하는데. 그니까. 아, 일단 나갔다, 여기. 와, 근데 여기 이름이 뭐지? 이름이 없네. 좀 개골존 할까? 상급자존이니까, 여기는. 네. 여기는 오는 것도 힘들고, 놀기도 힘들어요, 여기는. 진짜로. 와, 무섭다, 무서워. 무서운 경우는 처음 없는 것 같아. 약간 좀 두려운 경우. 맞죠?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사망사고 많이 나는 곳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어디 보세요. 절대 안전. 절대 안전. 오늘 마지막이죠. 3대장님 마지막 시절을 해당되는 버린계곡 가고 싶다. 아, 힘들다. 지지. 3대장 진짜. 젊을 때 운동 하셔야 돼. 30 넘어 40 힘들어요. 결국 마지막 포인트 거린계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1, 2년 전쯤인가? 개골림이랑 같이 오! 네, 쓰레기 줍고 이랬다는 곳인데 와우! 오, 역시 물맑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청정지역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아, 또 오랜만에 온 거 좋네. 어린이 놀기 좋은 곳. 이쪽은 애들 놀기 딱 좋은, 딱 무릎까지 오는 곳. 여기는 혹시 다이빙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안 돼요. 텀블러 한 잔에 널 따라 넘기고. 오, 차. 오, 오, 우와. 오, 한 발짝 내줬는데 그냥. 역시 개골대장 개골개골의 팬미팅입니다. 와, 쩐다. 그래서 사람은 출세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쩐다. 잘생기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참 쉽게 느끼지. 처음 듣는 질문이라서. 왜 말이야. 개골림 오토로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와, 너무 좋아요. 그니까. 이게 자동사냥이라고 하는 거. 자동사냥, 자동사냥. 알죠, 알죠. 네, 그 웹툰 보는. 네. 프리다이버들을 자동사냥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우리. 이래야 이제 계곡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자동사냥 처음 키긴 했는데. 네. 이게 좀 유용하네요. 좋네요. 뭘 저렇게 열심히 찍고 했는데. 할 것도 없는데. 문장이 몇 번 나오냐고. 성님, 유튜버 쉽지 않죠? 하지만 유사할 겁니다. 우리 개골개골님을 향했어요. 아, 혹시 형님이 방송인 출신이라 그런가. 네. 말하는 게 방송인 말투네요. 그럼요. 네. 항상 방송 마인드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될 때까지. 이건 한 7, 80년대 말투 같은데요? 늙어서 그래. 아, 아, 이거야. 감사합니다. 개국빠니님. 이러다서 물 놀아도 좋겠다. 아무튼 버린 계곡 40분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계곡 투어를 마치고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근처에 그냥 아마 펜션 겸 밥집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야, 이게
산청 사람들이 그냥 일상으로 보는 곳이네. 여기 또 개걸림 온다고 막 다 터지는 거 아이가? 안녕하세요. 다섯 명이야. 콜라 먹겠습니다.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진짜 맛있겠다. 호호. 이게 짜그린 거죠? 네. 오, 맛있겠다. 형님 먼저 드십시오. 형님 먼저 드십시오. 형님 먼저 드십시오. 아, 먼저 드십시오. 아, 진짜 볼게요. 진짜. 진짜. 와. 튜브가 진짜. 와. 맛있다. 맛집이다. 튜브가 맛있다. 아, 맞네. 흑돼지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오늘 다이빙을 마무리했습니다. 힘들었는데 다이빙은 하루에 한 탕만 드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은 야간 다이빙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혹시나 그 영상이 안 올라오면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넓고 더 깊은 물속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